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오늘 전북은 차차 흐려져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로 제법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3m, 먼 바다에서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경기장 노후를 이유로 불거진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은 전주시가 부랴부랴 나서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 조성과 스포츠 산업화에 대한 종합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KCC의 연고구장인 실내체육관은 지난 1973년 지어졌습니다. KCC는 안전 문제를 들어 연고지 이전을 검토했다가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의 신축 의지를 받다지만 전주시는 개보수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논란이 되었던 체육관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선수와 팬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지 이전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2010년에도 신축이 검토됐다가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시설 노후 문제는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25년 된 경륜장은 일부 선수들의 훈련장 정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논란 끝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와 사업비 확보 등을 두고 우려가 여전합니다. 현재로서는 월드컵 축구장 말고는 대규모 국내 대회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 스포츠 산업 활성화 전반에 대한 장기 종합 구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날로 스포츠의 산업화가 또 스포츠를 통한 관광 산업이 중요한 이때에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께 제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 스포츠 산업관을 만들고 스포츠의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익산 폴리텍 대학에 강의실과 기숙사 등을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익산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문을 연 익산 폴리텍 대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200억 원을 들여 본관과 기숙사 등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익산시의회에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 폴리텍 대학의 부지와 건물은 익산시 소유이다 보니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건물 소유권을 노동부로 이전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행정재산에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약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줘야만이 우리가 승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익산 폴리텍 대학은 익산시의회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로 건물 공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학장님이 오늘 저희 인천에 있는 본부에 올라가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도 지금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역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시 의회와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년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4, 5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생이 5천여 명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와 군산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익산은 29명, 그 밖의 지역은 27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학급 감축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무역협회, 한국전력 등 18개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등은 상여금과 시상금, 기부금 등의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이 기온이 오르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하원호 기자입니다. 병원을 찾는 유행성 눈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환자의 경우 지난 3월 환자 1,000명에 2.3명에서 지난달 3.1명으로 한 달 만에 34.7%나 늘었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 또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눈이 여기서부터 좀 근질근질하면서 이 밑에로 이 밑에로가 간질간질 그러는 증상이 있고 눈이 뻑뻑하면서 눈알이 이렇게 하면은 막 두글두글 모래드는 것 같아요.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유행성 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유행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전염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학생 및 미취학 아동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결막염의 경우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전염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하시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행성 눈병의 전염 기간은 보통 2주이기 때문에 이 기간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직매장 두 곳이 상반기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옛 효자사동사무소와 전주종합경기장에 전주푸드 직매장 한 곳씩을 상반기에 추가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송천동에 전주푸드 직매장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남원과 임실, 순창 등 동남부 지역 산모들을 위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모와 신생아 전용 병동을 갖추고 24시간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산부인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부 지역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주요 휴양시설과 관람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완주군은 이 기간에 고산 자연휴양림과 삼례문화예술촌, 그리고 술 테마박물관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고 대둔산 도립공원의 주차료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이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6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한 명은 요금을 50% 깎아줍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